오, 됐다. 이 나사는 무슨 나사일까요? 어? 어디서 굴러다녔어요? 응. 저도 그런 게 하나 빠졌는데 그게 머플러인가 어딘가에 아마 고정될 거예요. 머플러 쪽. 아 이게 막 굴러가서 어 씨 뭐 터진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머플러 쪽에 있어요. 나도 그랬어. 머플러? 어. 머플러가 뭐야? 저, 마우라 뒤쪽에 저거 고정하는 거 있죠? 응. 네. 그 나도 그거 하나 빠다고 돌아다니더라고. 저거? 어 여보세요? 야 겨울에는 끈덕끈덕했는데 여름 되니까 여름에 걸어야겠다. 씨. 물처럼 나오네, 물처럼 나와. 응, 잘 나오네. 아니, 나 이게 왜 고민해서, 아니, 도대체 얘도 아니고. 아니야, 뒤에 머플러 쪽에. 갖고 있어요. 어, 선생님도 빠졌어? 네. 야, 이거 되게 불안하잖아, 이거. 아, 저거 빠졌는데. 왜 빠졌지? 뭐가 빠졌지? 그럴만도 하지. 빠졌으니까. 또 꽂아. 이렇게 부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 봐봐요. 깨끗하잖아. 하나도 없이. 새까맣잖아요. 예? 일 많이 했네. 석션기 브로우로 부를까? 왜요? 아니, 지금 다 나왔어. 여기가 들어가는 양이 2리터밖에 안 돼요. 이렇게 갈아야 속이 후련하지. 이건 안 빠지는 건가 보네? 아니, 올리면 돼요.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? 이거 여기 치울 수 있어요? 치워봐줘요. 필터도 제가 갈아줄게요. 원래 필터는 나중에 갈아도 되는데, 온 김에 갈아야 많이 한 거야. 야, 진짜 1년도 안 돼서, 아니야, 진짜 일 많이 한 거야. 오일 보면 알 수 있어. 예. 일 많이 했어. 일을 역시 많이 했어. 원래 뭐든지 기계가 초창기 때 일찍 갈아줘야 되거든. 뭐든지 얘도 그렇게 돼 있어요. 원래 설명서에. 그래서 원래 아, 저 자동차 처음에 뭐 3초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필터도 원래 2회 때 그때 교차라고 돼 있는데 왔으니까 갈아야 돼. 나 다음부터는 이제 일주일 안 걸어도 돼. 어? 뭐야 그럼 또? 알리야? 아니야. 오? 그 국산에서 그런 건 쪼일 땐 안 돼. 빵꾸나. 빵꾸나죠. 어, 쪼일 때, 이런 거는 빵꾸나. 이거 배가 넣을 때 최고야, 이거 완전, 씨. 와, 이게 같이 갈아줘야 된다고. 이거 막 잡아 찍을 때 찍으려니 이런 거 빵꾸난다. 찍어봐. 빵꾸나지. 빵꾸나죠. 응. 쪼일 때 그걸 찍으면 안 돼. 쪼일 때는, 손으로 졸이고 나서 한 번만 살짝 쪼여주는 거야. 오케이, 됐고. 잘라서 그냥 붙고. 어? 아예 근데 아니야. 이걸로 하면 딱 맞더라고. 네, 이렇게 놓고
어, 맞아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넣었어, 그때. 이렇게 해서. 아. 어, 이렇게 넣었어, 그때. 그게 더 편하네. 어, 맞아. 이렇게 했어. 맞아. 그리고 내가 딱. 편하네. 어, 내가 맞춰놨다니까, 그때. 아, 이때 오면 이렇게 넣어야지 하고. 어, 이렇게 넣었어, 내가. 안 흘리고, 아, 그때 한 번에 들어갔거든. 로스가 없어요, 로스가. 전혀 로스가 없다고요. 어, 닫아, 꺼봐요. 커버드릴. 이것도 꽉 조이고. 자, 돌려봐요. 네. 압력 몇 나오나 봐야겠다. 얼마? 맞아, 맞아. 잠깐만. 발 받쳐야 돼. 자, 꽉 잡아요. 꽉 잡아, 잡아. 힘을 느껴봐. 나. 내가 운전하는 거 알려줄게. 그냥 이거는 얘는 이렇게 당기면 안 되고. 네. 자, 돌려봐요. 제가 어떻게 하나 봐봐. 여기. 얘가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나 봐봐. 나 이렇게 잡어. 돌려. 좌로우로. 그럼 얘가 안에서 배가 이렇게 돌아. 그러니까 배가 엘브 탈 때도. 얘는 정피도 잘 들어가. 봐봐. 어, 이렇게. 그리고 정티도 잘 들어가요, 정티도. 얘를 진짜 정티 넣어야 될 때, 그때는 정티를 넣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벽 타고 가잖아. 그럼 얘가 이렇게 벽 타고 간다고 했잖아. 그럼 이리로, 여기가 T지? 그럼 이리로 쏙 들어가 버려. 어, 그래서 좋아. 정티 둘 때. 자, 그리고. 둘 다 돌려봐야지. 기존에 있잖아, 4분의 1 썼을 때는 그 압력계의 압이 뭔지 알아요? 로스 압력까지 플러스 됐기 때문에 가짜 압력이에요. 이게 진짜 압력인 거야. 이게 진짜 압력이라고. 그동안 가짜 압력 보고 있었던 거야. 돌려봐요. 압력이 훅 떨어졌을 거야, 아마. 그죠? 그죠? 얘가, 야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아니야, 아니야, 안 올라가. 돌려봐. 돌려도 안 올라가, 가. 어차피 압력을 올려도 얘가 물량이 한계치로 간 거야. 그래서 올려봐, 소용없어. 어, 280밖에 안. 그죠? 이게 진짜 압력이라고. 로스 없이 걸린 압력이라고. 하지만 얘 끝에서는 그 전에 4분의 1치 땡긴 것보다 이게 더 셀 수도 있어. 잡아봐. 돌린 다음에. 아. 안 돌아가는 걸 내가 챙겨야 되니까. 이건 돌아가는 거야. 이건 잘 돌아갈 것 같아. 그쵸? 그니까 그동안, 좋아, 좋아. 그동안 뭔지 알아? 내가 얘기해줄게. 내가 이 호스를 쓰라고 한 이유가, 꺼봐. 그동안 내가 이 호스를 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, 그동안, 뭐야, 이거는 호스에서 기본적으로 로스가 생겨요. 어? 자, 봐봐. 그 차이를 뭘로 느끼는지 보여줄게. 자, 봐봐. 자,
그 차이를 뭘로 느끼나 다 보여줄게. 자, 여기 넣어놔, 넣어놓고. 자, 이거 그냥 물로 싸볼게요. 그냥. 몇 번 나오나 봐봐. 이게 100, 몇 메달이라고 했지? 113m. 어, 120이라고 치고. 100바도 안 나가, 100바도. 이거 로스가 없는 거야. 얘는. 봐봐, 이따 봐봐. 아까는 100도 안 나왔잖아. 자, 100바가 로스야. 100바가 로스라고. 아, 진짜요? 예. 네. 가짜 압력이네? 그치, 그 100이. 그러면은, 잠깐만, 얘를. 지금, 어. 하면 380바 나올 것 같아. 그치, 나오지. 400바, 400, 그니까. 400바까지 거의 나올 400바까지는 안 나와도. 그니까 뭐냐면, 그게 진짜 압력이 아니라. 가짜 압력이란 얘기야. 예. 그래. 네. 자, 이제 봐봐요. 400. 알겠죠? 근데, 봐봐. 근데, 봐봐요. 그거 400일 때랑, 아까 얘 310? 310. 얘가 땡긴 힘이 얘가 더 세. 땡겨보면. 땡겨봐봐. 뭐가 중요하냐. 최종적으로 이 펌프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로스가 없어야 돼. 근데, 자, 봐봐. 얘는 아까 돌릴 때 100바도 안 나왔어. 근데 얘는 벌써 200바 가버리는 거야. 그럼 이만큼이 호스에서 잡아먹는 거야. 이미 호스에서 얘가 부하가 걸리고 있는 거예요. 얘는 노즐을 걸지 않아도 이미 200바가 여기서 압력이 걸려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최대한 로스 없이 길고 로스 없는 그 규격을 물량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지. 평상시에는 뭐 100mm 배관 같은 이런 걸 뚫어요. 저거 이거 저기 노즐 걸고. 얘가 더 추진력이 더 좋아. 아시겠죠? 100mm 무조건 써야지. 아, 이거 한 번도 안 써가지고. 그러면 더 뭐냐면 압력도 덜 올라가니까 스트레스 덜 받는 거야, 얘가. 펌프가. 아까 400바나 걸렸고 막 그랬죠? 그렇죠. 근데 똑같이 내글렸던 그대로 썼어. 근데 얘는 막 덜덜거리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. 여유가 있어. 더 쓸 수가 있는 거야. 예. 네. 그렇게 쓰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 앞에 항상 저 제 영상 보시면 알지. 저 꼭 제가 리플 같은 거 껴놓거든. 잠깐만. 8분의 3은 적어도 50리터 이상 쓰는 펌프에만 맞는 거야. 예. 얘가 나중에 뺐어. 예. 아닌데? 안 되잖아. 아, 태풍 감아야지. 이거를 어디 있어? 태프로 케이블 타이. 예. 그리고 이거를 놨다 열었다 할 때 그때 압이 걸려 갖고 터져 잘못하면. 몇 번 걸려놨어? 바닥에 쏘지 마요. 아예. 오케이 됐어. 좋아. 자, 봐봐. 몸이라고 해도 되겠는데? 몸이야? 아, 맞아. 여기를 좀 더 쪼야 될 것 같아. 아, 나중에? 네, 나중에 이거 봐. 네. 오케이, 됐어. 여봐, 지금 좀 조용하잖아. 이렇게 돼야 돼. 아까 너무 풀했었어. 아, 참. 앞에 보이는 노즐이, 머스탱의 코끼리 회전 노즐입니다. 요거는 제 게 아니고, 우리 제자님 거예요. 서울에 계신, 확드러님, 우리 제자님 건데, 요 노즐이 이제 사실 지금 이 노즐은 이 회전을 하면서 배관 청소를 해주는 노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배관에도 잘 들어가고 YT도 잘 타고 그런 노즐인데, 근데 반대로 안에 이제 회전을 할 때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돌질 않아요.
그렇게 되면 회전 노즐은 회전을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노즐입니다.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노즐이 아마 매뉴얼인가 배관 속에 빠져있다가 나중에서야 다시 또 찾아갖고 온 노즐이래요. 그러다 보니까 배관 속에 그동안 이제 있으면서 아마 좀 쩌들어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래가지고 한 잊어버렸던 노즐 다시 찾아온 노즐입니다. 예. 그래서 일단은 왜 안 들어가는지 보니까 오래 배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저기 녹도 보이고. 그래서 한번 분해를 해서 세척을 좀 하고 왜 안 들어가는지 베어링 상태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고 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왜 안 들어가는지 돌질 않더라고요. 한번 확인을 하고 일단은 안에를 좀 분해를 해서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분해를 하냐면 이 안에 이제 핀이 있어요. 이 핀은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나 이 송곳 같은 걸로 살짝 틀어주면서 아이고 이물질 많이 깨있네.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많이 깨네 이물질. 예, 그래도 안 돌지. 예, 이렇게 요 사이로 아마 이물질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상태에서 청소를 안 하고 돌려서 그럴 거야 아마. 왜냐면 이게 빠져 있으니까 배관 속에서 이제 그 배관 요 이물질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. 요 회전 노즐을 잘 고장 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 깨끗한 물을 안 쓰고 지하수나 소방수를 받아서 쓰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이게 잘 망가집니다. 이거 지금 안에 상태를 봤을 때는 세척만 잘 해주면은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네. 여기 쩔어 있나 보다. 여기 쫄아 있는 것 같아. 여기 쩔어 있네. 이것도 좀 빠져야 되는데. 이걸 빼줘야 될 것 같아. 여기 지금 쩔어 있는 것 같아. 이게 좀 쩔어 있어요 지금 현재. 그러니까 안 돌지. 봐. 아우. 쩔어 있잖아. 이렇게 쩔어 있어. 이렇게 쩔어 있어. 요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아요. 알아서 지금
됐어. 이게 뭐냐면 이거 딱 끼잖아요. 그러면 이게 물 이게 딱 닫히면서 아 신기해. 예. 네. 아무튼 신기해요. 처음에 일로 물이 나오다가 딱 닫혀. 그러면 처음에는 일로 물이 나와. 처음에 살짝. 그러다가 닫히면서 이 물이 이 라인을 통해서 일로 나가는 거야. 예. 네. 또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빠져야지. 네, 돌려보니까 잘 돌아요. 잘 돕니다. 보시면 잘 도네. 네, 잘 돌아요. 수리 완료. 수리 완료. 네. 우리 재단님 거 수리 완료했습니다.